이번 시간은 23페이지에 5번부터 함께 반항하십니다. 도시용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민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할 수 있다. 나는 기지산대 잘한다. 예, 생각은 난다. 그러면 산업조성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은 입안 제안은 가능한데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그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그냥 제안하십니다. 3번입니다. 입안 제안 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안일부터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5일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4번입니다. 한 줄 밑에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가려놓습니다. 공법상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담하게 해야 한다. 이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 6가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설 설치계획, 기반설 부담계획, 승장관리방안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것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존재하는데 인접한 특광시군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입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립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결정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입안은 수립과 같은 의미이고 결정은 승인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 입안하는 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도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계되어 있거나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국도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입안해야 한다. 예외는 입안할 수 있다. 이제 요약지 안 봐도 다 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표정상 요약지 봐야 될 상황이면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즉시 해주시면 안 봐도 되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관련되어 특별히 조속히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존재한다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함께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이민사항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 도시 농촌 오천 이야기 나오면서 인구 밀도 이야기 나오게 되면 차등 입안 하여야 한다. 조속히란 말과 함께란 날 보게 되면 입안 할 수 있다. 인구 밀도 이야기 나오면 차등적으로 입안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국가 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사업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의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광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했다고 하면 특광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결정한 입안한 사항이라면 도지사가 결정하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입안했다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예외적으로 위반한 국도라고 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며 예외적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를 또 예외 하나 두었습니다. 현재 도시공관리계획은 6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오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장 군수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들은 6가지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자유고 시장 군수는 오직 뭐만? 지구단위계획만 결정권자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사안으로 직접 입안하거나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기억나십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이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가조정구역을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거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네 가지 사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입지규제채소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아니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잠깐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중앙집권시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시가조정구역인데 그 2002년이라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 당시 지방분권이 시작되어 그 당시에는 대도시의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쪽을 기반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다와 관계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만들면서 용도구역 새로 신설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월 말에 서울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더라고요. 다음 선거 때 그분 당선된다 떨어진다. 선거에 출마를 안 합니다. 선거에 부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칙적인 지정권자 아닙니다.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래서 용도구역은 시대 순서에 따라 이렇게 변천되면서 지정권자도 함께 바뀌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것 되신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되긴 된 것 같다. 예, 그래서 저기 입안권자, 결정권자에 관한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안, 결정한 자는 오직 행정청인데 비행정청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될 수 없죠. 오직 뭐만? 제한만. 설마 올해는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29회 때 2년 연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29회 때와 30회 때 시험에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설마 3세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시는 겁니다. 현재 이반 제암과 관련되어서는 기, 지, 산, 대 네 가지를 주민이 이반 제안할 수 있는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반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반 제안할 수 있고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지정에 대한 이반 제안을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할 수 있습니다. 배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이반 제안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여기 산업성 개발 지능 지구 지정 제안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잘 모른다. 면적은 얼마이다?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대상 용도 지역은 우리 자계생이라는 말 기억나시게 자계생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어디 가능하다? 자계생 잘 모른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교재를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15페이지 찾았습니까? 15페이지에 동그라미 나 보시니 산업 유통 개발 징후 지정 제한 대상 지역은 다음 조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지정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그래서 자계생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녹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예외적으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포함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예외 포함하여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리고 농림지역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제한 대상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장 만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지역과 관련되어 지정 가능하고 농림지역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 제한 대상지역 아니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주종관계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 그래서 자계생 중에 주는 어디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에 주는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50% 이하라고 하면 주종관계 따지게 되면 종의 위치죠. 주는 어디다? 계획관리지역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건과 관련된 사항 함께 봐주시는데 비행정청이 이반권자에게 기지산대 제한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이건 29회 때 기출 문제인데 기는 면적? 5분의 4.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더 이상 할 필요 없으시죠? 별로 반응은 없으시지만 15페이지 29회 때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더 시험거리 아니지만 기반 설치는 면적? 5분의 4.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절 나쁜 놈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 제안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만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사실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이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두 번 출제했는데 작년 개정사항이 자계생 외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 고려해 주시고 좀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자계생 중에 가장 중요한 주는 어디다? 계획관리지역. 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일 것. 그 정도를 꼭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여기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작년 개정된 사항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거든요.
산후통계발전연구의 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제한 시에 국공인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대신 개발법에서는 국공인지 포함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인지 포함하고 그외 법률에서는 국공인지 제외시킨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6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설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추천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조민 비행정청이죠. 그래서 1번 맞는 겁니다. 2번입니다. 조속한 추천 없습니다. 위반이 필요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위반? 할 수 있다.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위반? 하야한다. 그래서 조속히란 말과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위반? 할 수 있다.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위반? 하야한다. 그거 찾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3번입니다. 시도 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 미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 심의 결정 시에 필요한 절차이죠. 위반 시에는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 이야기 나오면 5년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것으로. 근데 우리 이렇게 함께 보시면 잘 보이는데 혼자 보면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면 되시고 천천히 풀어보시면 계시는데 아예 제 생각에는 내가 꼭 민법이나 학개론 같이 점수 잘 나올 과목 필요하면 수업시간 중에 받아 쓰는 책이 하나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따로 깨끗하게 해서 답안지 옆에 놔둬놓고 계속 다시 반복해 볼 수 있는 책 하나 더 있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하실 거죠. 대신 나중에 한번 쭉 풀고 내가 민법이나 학개론에서 실력이 좀 딸린다 부족하다 싶으시다고 하면 하나라도 책 하나 더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복사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쌀 것 같은데 책 사는 게. 그래서 이번 주 하고 복습 한번 끝나신 상태에서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민법이나 학개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서 잘 풀리는지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책 많이 샀었거든요. 사실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예,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항상 5년마다라는 말 한번 확인하십니다. 5번 도시관리계 결정은 지연도면 고시 있은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입니까? 고시 한 날입니까? 고시 한 날.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잠깐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우리가 이반 결정과 관련된 사안 함께 공부하시면서 제안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제자하셨습니다. 제안기간 며칠? 제안 처리 기간 며칠? 45일.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비용 부담은 제안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도시관리계획은 이반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에는 측량, 조사라는 것을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기초조사. 필수항이다, 임의사항이다. 필수항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저 기초조사 이후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과 공청회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무엇?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도로 만드는 곳에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그것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필수입니다. 만약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도로가 피해 다니지 밀어버리면서 도로 만들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 주민이 원하지 않다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고 이 공람과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은 주민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공람 기간 중에 의견 제출한다. 공람 기간 끝나고 의견 제출한다. 우리 선거하실 때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 석자 없다고 하면
내 이름 추가해달라고 공람 기간 중에 의견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 제시는 언제? 공람 기간 중에. 그리고 다 수렴하고 공람 기간 종료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그거 필요 없습니다. 뭐 60일 그런 거 필요 없으시고 일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의견 제출은 언제 한다? 공람 기간 중에 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만 예산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는 모두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가 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결정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 거치는데 특별히 산을 밀어버리면서 도로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산림청장에 동의받아야 되고 시의사가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인데 만약 결정권자가 국장이라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 거쳐야 되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와 경기도 구리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지금 공사 착수 중이거든요. 조만간 공사 완료될 텐데 산 다 밀어버리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산을 밀어버리고 했을 때 결정권자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라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 거치고 국장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 거치는데 이들이 도로 설치보다 현재 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 판단하면 협의 반대할 수 있거든요.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 절차가 좀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하는 이유는 뭐다? 이번에 개발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공익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뭐한다?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국장이 결정권자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규모에 관한 적정성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명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30만 제곱미터이거든요. 만약 만 명 사용하는 공간인데 300만 제곱미터 개발하게 되면 이것 지나친 개발이거든요. 개발한 이후에 아마 유령도시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적정성 따지기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이다? 심의에 관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공익에 부합하는지 규모가 적정한지 알아보는 것은 바로 타당성을 위한 절차이거든요. 그러면 결정 시에 필요한 사전처는 협의 심의입니다. 결정 시에 주민 공람 절차 거친다. 공람 기조사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뭐 할 때? 이반 시에 사전 절차이고 그래서 이반권자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 세 개 절차 거치며 결정권자는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타당성 확인고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결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이반에 필요한 사전 절차 구분되시겠습니까? 만약 이반 대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얘입니다. 기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이고 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가 협의 심의라는 것 각각 파악해놓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봐줘야 됩니다. 이거 계략적인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초 조사 등은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절차 생략 가능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할 때 꿈이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기초조사 생략한다 못한다. 공청회 생략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반면에 도시군관리계획은 현실이거든요. 집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손에 물묻히시거든요. 그게 안타까워 보이시면 고무 장갑에 사서서 물 묻히지 말라고 선물로 주지 않으십니까? 별로 반응 없으시지만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관리계획은 현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입안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 처리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기조사, 공람 절차, 생략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절차 생략하는 법 없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기초조사 시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환경성 금토, 토재, 토재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 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재 공통된 생략 사유로 대타 12 나도해 책 봐야 될 분위기인데 지금 책을 안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대타 12 나도해라는 말 한번 기억하시면서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구역 지정되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과 비교하는 다른 법률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거든요. 이미 그 법에서 기초조사 등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는 생략 가능하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목적이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을 때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나대지가 거의 없다고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98% 이상은 개발되어 있고 2% 나는 그런 걸 보도 듣도 못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98% 이상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나대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조사 할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상업지와 연접해 있다고 하면 그리고 7월 1일 날 실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렸던 게 도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추가된 세 가지입니다. 조상공의 경우에는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말 기억하시고 도시개발사업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군계획서를 부시 도시군계획서를 부시 나오면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요약집 잠깐 보십니다. 요약집 잠깐만 보고 바로 지나가십니다.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준용하고 입안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략 사유로서 대타 12 나도해라는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보게 되면 나대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2% 미달. 그러면 98% 이상은 뭔가 개발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이 올 7월 1일 날 실제 이루어진 사안이거든요. 시사성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군 계획서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와 관련되어 3, 4, 5 확인되시겠습니까? 3은 주상공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4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 5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특히 도시군 계획서를 부재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생략 사유로 올해 꼭 한번 다 놔야 됩니다. 나머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얄밉진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끔 아는 척 많이 한다고 재수 없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것만 좀 하시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6번 저렇게 한번 저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7번은 대충 반오십니다. 그리고 8번 건너뛸 겁니다. 이반 차원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습니다. 9번 찾으셨죠? 9번을 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제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이반 제한하는 때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지역에 제한하여야 하며 그중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되어야 된다. 1번 맞습니다. 자, 개, 생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주의죠. 그래서 50% 이상일 것. 2번입니다.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돼야 된다.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우리 기지 산대 기는 면적 5분의 4 국공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3개니까 3분의 2. 국공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은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제한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도면을 말합니다. 계획 설명서 그리고 5번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예외적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포함시킬 수 있는 곳에는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만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만 예외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일단은 자개생입니다. 자개생이라는 말 기억해 놓으시고 예외적으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반응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9번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10번 찾으셨죠?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1번 기반설치에 관한 사항은 면적 5분의 4 2번입니다. 기반설 정비에 관한 사항은 면적 3분의 2 설치 정비 같이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2번도 5분의 4 나와야 되는데 3분의 2라에서 틀린 것.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 2번은 용도지역 지구 지정 변경이었습니다.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나는 같이 봤다, 따로 봤다. 같이 봤는데 기억은 안 난다. 그래서 설치나 정비나 계량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한 시에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3번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4번 산업종개발진흥지구 5번 폐지는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자입니다. 그래서 3, 4, 5의 경우는 3분의 2. 11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는 경우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2년 연속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아마 건너뛸 상황인데 근데 건너뛰고 따로 낼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지정요건 꼭 한번 잘 챙겨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은 항상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되십니다. 2번 건너뛰십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며칠 만에 45일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위반 제한 시에 등장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기, 지, 산, 대 기억나신다면 제한 대상이죠. 그래서 4번 드린 것으로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 국공유지 추천했습니다.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제외식입니다. 내가 개발법 공부하게 되면 국공유지 포함되는 걸로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하고 딱 하나 빼고는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하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인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하나, 이해만 해놓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위반 제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익사업입니까? 사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공익사업에 개인 사유지도 포함되는 방국에 국공인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 국공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라 하지만 만약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국공인지는 희생만 하고 환지받을 필요 있다? 없다? 다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 환지는 개발사업 다 끝나고 토지소유자가 현물보상 받는 땅을 뭐란다? 환지랍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여러 필지의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도로 등의 기반설을 시작하게 되면 네모반듯한 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보율이 50%라고 하면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200평 가진 분은 개발사업 다 끝나고 나면 환지를 100평 받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구역의 농경지 만약 1000평 가진 분이 간보율 50% 적용해서 환지방식 개발사업 하게 되면 절반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이루어졌을 때 국공유지는 나라 국가 지방자산제는 환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사업에는 국공유지는 포함되는 것이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익사업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파에서 그곳에 국공유지가 포함되게 되면 이들은 뭔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하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익사업에 뭐 도로 설치하는 것에 국공유지 포함되어 있다면 걔는 그냥 당연히 도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청에게 따로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주십니다. 뭔지 모르지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제외,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 그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번의 맨 마지막 줄에 국공유지 제외한다 맞다 틀리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한다 이 말 너무 맞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11번에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4번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반 제한 대상이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2번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입지규제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제소구역 수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원칙적인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제소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5번 틀린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나머지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함께 봐주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계획 연계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 딱 3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고 국장이 직접 위반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만.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은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해 위반한 경우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틀린 것으로.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시는데 현재 결정권자는 원칙 누구이다? 지도이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중에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3개. 직접 위반한 것, 개발 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이고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 계획을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했다면 직접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지도이사 대도시장. 잘 알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박원수장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다. 그것 하나 봐주시는 것도 올해 필요하실 겁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 잠깐 보십니다.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로 해놓습니다. 시도에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거쳐야 됩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탄신도시 하남 유래지구 그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당연한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 거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땅이 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건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사안입니다. 얘는 아주 지역적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궁극적으로 건축물 건축 개발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독사항이 아니라 모두 함께한다?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대상이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효력 지연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린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절차 다 하셨습니다. 절차 계략적인 내용 기억나시고 저 절차와 관련된 특징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기초조사, 공람절차, 협의심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결정하는 때는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절차 생략 못하지만 관리계획은 절차 생략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우리 데타 12 나도회란 말 함께 기억하시고 토지 적성 평가와 관련되어 주상공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거나 도시화 사업하거나 도시군 계획서를 부시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는 경우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그것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상 절차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효과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결정사항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위반권자가 고시한다? 결정권자 고시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스스로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했다면 스스로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결정 고시한 때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며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와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사실 용도지역 지정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할 필요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아파트 개발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아파트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에서 부담한다? 아파트 시행자 부담한다? 시행자 부담합니다. 입지기재시설 구역이 지정되어 용산처럼 국제 업무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시행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돈 부담할 필요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돈 부담하는 것은 오직 뭐만? 도시군 계획 시설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특히 도시군 계획들이 결정권이 되면 3월에 무엇? 단계 주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봐주십니다.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사항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1번 지역지구, 2번 구역, 3번 기반설, 도시군 계획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구이 되면 반드시 만들 게 뭐다? 단계별 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단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지단.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고 3개월 이내 단계별 주변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작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 고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단계별 주변계획 수립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입안권자 담당하는 것은 총 3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주변계획 수립. 이 세 가지는 입안권자가 처리하는 겁니다. 지, 단 되신 겁니다. 그러면 예를 잠깐 말했습니다. 여기 효과와 관련되어 첫 번째 봐주실 것은 효력 발생.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리고 그 지형도면과 관련된 작성은 입안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가. 만약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원을 작성하고 직접 고시한다? 도의사에게 승인 신청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직접. 그리고 봐주시는 거. 그거 봐주시는 거. 그래서 통상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형소에는 시장 군수 작성하고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시장군수가 직접 작성하고 직접 고시하는 것이지 도의사 승인 대상 아니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기득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 기득권 보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기득권 보호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공사 중인 것 계속 공사할 수 있는데 시가화 조정 구역과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의 경우는 사물래? 그래서 쉬우시고 쉬우시지 않겠습니까? 사물래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타당성 검토하는 자는 입안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 하는 겁니다. 타당수는 수립하는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특광시군이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토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타당수는 도시 책임지고 있는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이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수립권자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효과와 관련되어 효력 그리고 타당성도 각각 정리되시겠습니까? 효력 발생일은 지원도는 고시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고시한 날. 그리고 기득권 보호라는 말과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도 한다. 그렇게만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깐 치웠다 하십니다.